일본 도쿄도 방재회의 지진 부회는 3개월 전인 5월 25일 수도 직하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발표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도쿄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이 도시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6,000명 넘게 숨지고 19만 동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후 3개월이 흘러 8월 초가 되었습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가 또큰 불안감을 보여주며 일본 열도, 특히 도쿄도와 후쿠시마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7월 25일 도쿄도 근처의 시즈오카현 동부 지역에서 연속 5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키웠고, 하루 뒤인 7월 26일에 또 도쿄도 근처의 시즈오카현 역시 동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7월 26일에 지바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쿄도 바로 앞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태풍과 지진, 그리고 장마 등의 영향으로 도쿄도와 그 근처 지역의 지반이 약해지며 지반 침하 또는 산사태가 발생될 확률이 있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러던 중 결국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쿄도 스미다구와 세타가야구, 오타구, 메구로구 등 여러 지역에서 수도관이 파열해 물이 넘치는 일이 일어났고, 도쿄도 신주쿠구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쿄 세타가야쿠의 도심 한복판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완전히 파괴되어 물기 등이 빌딩 꼭대기까지 솟아오르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진 후이 액상화 현상 발생 중에서 왜 유독 도쿄 세타가야구 지역이 이 액상화 현상이 더욱 심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이 다른 도쿄도 지역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도쿄 세타가야구는 그 액상화의 현상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쿄 세타가야구는 지진 후에 액상화로 인하여 이 물러진 지반이 늪처럼 변했다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의 말처럼 그 피해 정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토양 액상화는 지진 등의 충격 하중이 가해지면 일시적으로 지반 내에 물이 받는 공극 수압이 증가하고 흙 입자가 받는 유효 응력이 0이 되어 지반이 건물 등에 하중을 받지 못하고 물만이 하중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물과 모래가 일부 땅 위로 분출이 되고 공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도로 침하나 싱크홀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끓어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한 그 이유도 바로 군발 지진과 폭우 등으로 인한 토양 액상화를 그 원인 중 일부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유독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하여 오래전에 원래 강이었던 곳을 메우면서 이 화산재가 많이 섞인 흙을 썼다가 이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 집안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직화 지진 이후에 발생한 이번 도심 한복판의 수도관 파괴와 정전 사태에 일본 시민들은 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놀랬다거나 안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대량의 물들이 뿜어져 나와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고 있으며 도쿄 수도국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물줄기가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에도 이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일본 동북지방에는 선상 강수대로 인한 큰 비로 인하여 물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규모 5.6 등의 연속 강진들이 후쿠시마에서 발생 중인 이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는 강진과 큰 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연속 강진으로 인하여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도 정전으로 멈췄다고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현 이 키타가타에서는 JR 열차의 철로 교각 일부가 붕괴되었으며 다리 중간이 갑자기 늘어난 물에 급류해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